저는 지금 대전에 와 있습니다. 대전이 되게 재미없는 도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죽 재미가 없으면 태풍조차 피해간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저는 대전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제 생각에 대전이 그렇게 재미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해 보이려고 이렇게 대전에 왔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울에는 롯데월드가 있다면 대전에는 오월드가 있습니다. 동물원인데 여기는 테마파크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롯데월드에 사자 있나요? 없죠. 기린 있나요? 없죠. 오월드엔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자료드롭 있죠? 여기도 있어요. 바이킹도 있고요. 롤러코스터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버랜드를 갈게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전 이미 대전 살면서 두 번 와본 곳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저는 지금 뿌리공원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대전에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기본 요건이 오리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요, 여러분들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조형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량박시죠? 근데 아마 아닐 겁니다. 족보를 샀다고 들었어요. 애기들이랑 월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기 오셔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우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뿌리공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글스 파크고요, 하나 이글스의 본진이죠. 하나 팬분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 저처럼 해마다 솟는 롯데 팬도 있습니다. 내년도 드래프트 1픽은 롯데가 가져갈게요. 이거가 프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는 배구장이 있습니다. 전통의 명가죠.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본진입니다. 근데 제가 배구를 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김세진 선수랑 후인정 선수가 현역이었을 때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는 축구장도 있어요. 무려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이 구장을 쓰고 있는 팀은 대전 시티즌. 대전의 스포츠 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전하면 너무나 유명한 이 알고리즘. 근데 대전에는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심당 당연히 있고요. 성심당이 있고요. 성심당이 있습니다. 그 성심당 말이죠. 근데 세계 제빵 월드컵 챔피언 출신 하레하레도 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 대전 최애 빵집 슬로브레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콘이 진짜 맛있어요. 저랑 제 동생이 진짜 좋아합니다. 야, 그 대전시 알고리즘 알지? 솔직히 그거 잘못됐어. 그냥 대전 오면 아무 빵이나 들려보내면 돼. 빵집이야, 맛있어. 진짜 대전 빵은 그냥 다 맛있음. 사실 대전에 진짜로 유명한 건 따로 있죠. 대전은 과학의 도시입니다. 엑스포. 엑스포 하면 뭐다? 꿈돌이. 꿈돌이 하면 뭐다? 꿈돌이랜드. 엑스포가 제 출생 이유긴 한데 저희 집은 그때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잘 몰라요. 어찌됐건 그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사실 예전역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대전의 모습 칭찬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저쪽 자리에 꿈돌이 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들 전부 다 그거예요. 뭔가 엑스포가 열린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맞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쪽 부지가 뭐 롯데월드가 들어오니 뭐니 하면서 말 되게 많았거든요. 뭐 아쉽게도 꿈돌이와 꿈돌이랜드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대전 엑스포의 또 다른 상징이었던 한비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백제의 옛 도읍이었던 공주 옆에 있는 대전에 신라 유적지인 첨성대를 닮은 한비탑이 이렇게 서있죠. 저 도문 모양을 하고 있는 곳에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이게 별로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뭐 나름 올라가면 대전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보죠. 닫았네요. 아쉬운 대로 구경이나 하고 가죠. 여러분, 그래도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과학의 도시 니값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에는 무려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요. 중앙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대전에 있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아, 나이 먹고 무슨 과학과냐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린스턴 간 제 고등학교 동기놈도 엄청 재밌게 같이 놀던 곳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게 여긴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특설전, 특설관 빼고는 다 공짜예요. 한번 들어가 보죠. 보세요. 과학관 입장 무료, 유료 전시관, 별도 매표. 오늘 쉬는 날이죠? 갑시다. 아쉬운 대로 마당이나 좀 구경하고 가죠. 페이크 마로우 있고요. 이거 진짜로 엑스포에서 썼던 거예요. 저기서는 자기부상 열차 탈 수 있어요. F86 세이버인가? 이렇게 전투기도 있고요. 탱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고향 동네 가면 많아요. 해병대 1사단 연병장 가면 차고 넘치게 있어. 전 어릴 때 소풍을 해병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보이시죠? 혹시나 엑스포 가서 자기부상 열차 타셨다면 이거 타신 거예요. 잔뜩 우거져 있죠. 대전은 풀조가리가 진짜 많은 도시예요. 인구가 150만 가까이 되니까 꽤나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나 큰 도시에서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꽤나 큰 복이죠. 저는 그래서 대전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퀘스트 정문입니다. 옆에 보이는 조형물의 형상이 약간 그래요. 너 한 방, 너도 한 방. 죄송합니다. 이 학교는 캠퍼스 안에 풀조가리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 상당히 예쁩니다. 이쁘죠? 여기가 봄 되면 벚꽃 놀이 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신탄진에 있는 KTNG 공장이랑 여기가 대전에서 아마 벚꽃 놀이 투탑일 건데 접근성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가 원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오리 연못이에요. 실제로 오리가 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줄 아는 오리가. 보시면 길가에 사람이 거의 없죠? 이 학교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다들 그냥 랩에 감금돼 있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조금 호기심이 생기셨을지 모르겠네요. 대전도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전에 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도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후보지들을 물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대전의 밤을 조금 더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역에서 지하철로 하나 떨어져 있는 대동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대동하늘공원을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대전이에요. 뒤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아, 이렇게 금방 왔다 가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런데 간만에 오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한 번이라도 커플이었던 분들은 여기를 와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네,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뭐 어찌됐건 여기가 대전입니다. 제 고향이 포항다음으로 오래 살았던 도시니까 제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랑 제가 제일 좋았을 모든 시기를 난 곳이 여기기 때문에 저는 대전이라는 곳을 느끼는 감정을 유별합니다. 뭐 재미없다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빵이 맛있어요. 빵 먹으러 한번 오세요. 대전에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고요. 저는 기타의 여행일기 황인혁이었습니다. 이게 보이나?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즐겁고 신나는 도시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